영상들이 사실 좀 파란만장했습니다. 참 인원들도 많이 바뀌고 속도 굉장히 많이 썩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번에 새로 오신 분들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일렉트릭 기타 피아노 연주자분이 지금 잠깐 부재 중에 계시고 조정현 멤버가 그리고 금관악기 정순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분은 지금 여기 탐원도 오케스트라 단장을 역임하셨고 또 플러스 원드부 앙상블의 수석 트럼펫 연주자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식 기타 정혜원 선생님. 네. 이분이 지금 현재 양평에서 그 영어반의 팝송 강사도 하고 계시고 또 클래식 기타를 참 잘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피아노 팸플릿의 이제 김영란. 이분은 이제 저희 그 항상 이렇게 그 플룻을 불고 있고 또 작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아주 열심히 그 아주 참여도가 높고 저희 또 임원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든든한 제 친구입니다. 그리고 또 플루트의 그 안주영 선생님도 새로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안주영 선생님은 또 아르스필 하모니 오케스트라 단원이십니다. 그리고 만화의 미연도 오케스트라 단원이시고 그리고 여기 그 김영란 선생님하고는 같은 숙대 그 선후배관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경순 서양화가 오카리나 그리고 제가 이제 만돌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까지 또 이렇게 잘 나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해보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독일 미녀 로렐라이를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있고 우리 유년에 많이 부르고 그랬습니다. 합창단에서도. 자, 다음 순서로는요. 우리 그 백지상 그 심리학 박사님께서 그 어깨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직 회복이 안 돼서 못 나오셨는데 이분은 상당히 글이 아주 너무 애잔하고 참 제가 마음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하시면은 다음 신앙 독회 때 참여하실 겁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그 성바울로 수도회 심재영 수사님의 어머니의 텃밭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사님 나와주세요. 울타리엔 동무들 오순숨이 누이와 손을 잡고 하시고 싶어라.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박정희 회장님하고 센터와 소녀를 시작한 지가 벌써 7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센터가 뭐냐고 물었을 때 반이 막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도 반이 마의 계열에 들어서는 거니까. 처음에
여인천하라서 여인들만 모여있는 그 다섯 명의 그러니까 5인방에 남자들이 끼려면 간택을 받아야 됩니다. 간택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날 수사님을 초대를 해갖고 나보고 종교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으면 초대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명색이 예수 팔아먹고 사는 사람인데 예수야 얘기 안 하면 어떻게 내가 옆으로 오냐 그랬는데 그래도 박정일 회장님께서 특별히 이쁘게 보셔서 오늘날까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토와 소녀 작가회는 정말 뭐가 제한이 없습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사귀려면 뭐 조건이 없어요. 만나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헤어지고 나면 또 다시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박혜련 화백관님처럼. 그냥 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서혜경 시인님은 제가 오랫동안 저랑 나이가 같고 그래서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기도 하지만 저희 성과로 수도회에서 한 1년 반 동안 센터와 소녀 이렇게 문학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김영란 선생님을 만나서 많은 곡들이 탄생을 했고 그 곡조 안에서 센터와 소녀가 정말 사랑으로 무르익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고 있지만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익어가는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센터와 소녀도 이렇게 나란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익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아, 우리 수사님은 참 말씀을 잘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꼭 이렇게 뭔가 그 간주곡으로 말씀을 안 드리면은 뭔가 이렇게 좀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그 박혜평 선생님의 이 박혜평 선생님은요 아주 홍길동 같으셔요. 그냥 뭐 아주 팔도를 날라다니시고 엄청 건강하셔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신석정 시인의 그 먼 나라를 아르십니까? 낭송을 해주실 겁니다. 박혜평 선생님 나오세요. 더 좀 해주시라고 좀 늦게 나오는데 더 좀 저 홍보 좀 더 좀 해주시지. 틀릴 것을 대비해서 그 먼 나라를 아르십니까? 신석정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아르십니까? 깊은 산림지대를 끼고 돌며 고요한 호수 위에 흰물새 날고 좁은 들길에 들장미 열매 풀고 멀리 노루새끼 마음 놓고 뛰어다니는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먼 나라를 아십니까? 그 나라에 가실 때는 나와 같이 그 나라에서 비둘기를 키웁시다.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아르십니까? 산비탈 넌지시 타고 내려오면 양지밭에 흰 염소 한가로이 붙들고 길손 녹수밭에 해는 저물어 저물어 먼 바다 물소리 구슬피 들려오는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먼 나라를 아르십니까? 어머니 부디 잊지 마세요. 그때 우리는 어린 양을 몰고 돌아옵시다.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아르십니까? 올 하늘에 비둘기 멀리 오늘처럼 촘촘히 비가 내면
꽁소리도 유난히 한가롭게 들리리다. 서리가 막이 높이 날아 생국화 돋고 있고 노란 은행잎이 한들한들 푼 하늘에 날리면 가을이면 어머니 그 나라에서 양지밭 과수원에 꿀벌이 윙윙 그릴 때 나와 함께 그 새빨간 눈금을 또 따지 않으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 먼 나라를 아르십니까? 정말 제목에서 주는 이런 어떤 감동이 저희 신앙독회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그 수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그 센터에서는 신앙독회 또 작품전 이렇게 행사를 치르면서 저희는 사실 연회비도 없고 입회비도 없습니다. 대부분 단체에서 이런 금전 문제로 다툼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는 처음부터 정관을 그렇게 짰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작업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그렇게 함께 갑시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아주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가회는 현재 인원이 80명이 넘었지만 제가 굳이 그렇게 또 다른 분을 초대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인원이 많아지면은 관리하기도 힘들고 또 현대 인원으로도 굉장히 오붓한 시간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다른 단체에서 활동도 많이 하시겠지만 저희 작가회를 항상 잊지 않고 이렇게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센터는 이 켄타우로스 반인 반마로서 제가 그 그림 작업을 하면서 그 신화를 주제로 하다 보니까 반인 반마와 사랑한 물의 정령 소녀 그래서 영어식 발음이 센터입니다. 그래서 센터와 소녀를 이렇게 제가 창립을 했는데 작가의 이름이 사실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는 뭐 무슨 문학회 무슨 협회 하는데. 저는 그런 것도 제가 싫었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냥 제 작품의 이름을 따서 센터와 소녀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그 박혜련 사양화가님의 사색의 공간에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박혜련입니다. 가슴을 열어놓았고 꽃잎이 바람을 만나던 날은 꽃비로 흩날리던 연분홍으로 그대의 행복을 색칠했다. 문득 바람의 신령한 향기를 맡으며 빨간 장미너굴속 정원을 거닐다가 떠올려 본다. 그의 5월과 6월 사이를 포근한 사랑이 스며드는 태어날 딸을 위해 기도했던 어머니 이야기를 네, 감사합니다.
예배 감사합니다. 네, 마음이 정말 울컥해집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또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우리 전혜주 선생님의 불을 밝히는 시간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오늘 여기 출연하려고 아주 옷도 예쁘게 입었습니다. 잘 봐주세요. 불을 밝히는 시간. 전혜주. 어둠 속에서 자유를 느끼며 그림을 그리는 밤. 점점 아름다워지는 짜릿한 작품들. 명작을 꿈꾸며 즐기는 시간. 내 마음의 등불은 날이 밝아도 꺼지지 않는다. 새벽을 향해 떠나는 날은 넉넉하게 안아주는 어둠. 열정은 밤안개 사이로 번져간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주 핑크빛의 열정의 작가 전혜주 선생님의 그 시를 들어보았습니다. 아, 다음에는 오늘 새로 여기 들어오신 분인데 우리 김병욱 공학 박사님이신가요? 네. 네, 나오셔서 잠깐 소개도 해주시고 달빛사랑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학 박사로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운영 작가로 소개받는 게 더 좋습니다. 아, 더그럽게 초대해 주셔서 오늘부로 인터넷에 검색에 하나 더 뜨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달빛 사랑 하배 김병욱. 내 사랑은 달빛이여라. 해처럼 뜨겁게 타오르지 않아도 별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아도 눈부셔 마주할 수 없는 해보다도 찾아도 찾아도 찾을 수 없는 별보다도 어둠 속에서 홀로 당신의 길을 밝혀줄 한 줄기 달빛 지어라. 꺼질 듯 해도 곧 다시 둥글게 부풀어 오른 내 사랑은 마침표 없는 달빛 지어라. 네, 감사합니다. 아, 달빛사랑. 자, 그런데요, 요 다음에 이제 낭송하실 분이 한정원 선생님이신데, 아, 이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셔요. 네. 아, 이분하고 지금 현재 김병욱 선생님은요, 한 집에서 같이 사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누군지 짐작이 가시죠? 네, 사실 이렇게 부부가 만나서 이렇게 같은 작가회에 들어오기는요, 아, 네. 아, 뭐, 이건 어떤 또. 방에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부부가. 네, 부부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작가회에 들어온다는 거는요. 이건 무슨 정말 뭐 로또에 맞는 겁니다. 이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한정원 선생님. 캘리그라피 작가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읽어드릴 할 오늘 동백송이는 사실은 그 제주 일보에서 논설위원회 계신 분이 이제 그 즉석으로 저희 남편한테 시를 하나 부탁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제주 4.3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6년 전에 나왔던 시를 쓴 건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이 사건에 대해서 좀 회복이 돼서 이제는 추념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다행인데 그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아마 이 시를 들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동백송이 사백 김병우. 나는 송이다. 동백의 딸로 태어나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없어 꽃도 아니 피우고 살아온 나는 동백송이다. 떨어질지언정 떨지 않으리라던 만발의 흙 속에 갇힌 엄마의 향기를 찾을 때까지 빠른 청으로 얼어붙은 춤을 나는 눈꽃송이다. 사납게 떨어질지언정 서럽게 녹아내리지 않을 진설의 눈을 깨울 때까지 하늘을 우러를 수 없는 나는 동백의 후예 붉은 눈꽃송이다. 동백송이 아주 슬픈 사연에 그 내용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그 춘향가정 숙대머리를 김성일 선생님께서